시골 아니라고? 꼭 시골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파주. 파주에서 왔잖아. 이 도시에 와보면 좀 어때요? 거기도 도시야? 집 근처에 농가 밭이 있어 없어? 없어요? 도시네. 그래, 이제 그 선생님 제자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대치동 가거나 이렇게 대치동 수업해 보면은 진짜 시골에서 대치동이 뭐나 되는 줄 알고 대치동으로 유학 와서 자랑스러워하는 애들이 있어. 아, 근데 선생님 진짜 이건 얘기해야 돼.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 온라인 친구들 혹시 지방에서 수업 듣고 있으면 잘 들어. 대치동에 있기 때문에 대치동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대치동이 왜 공부 잘한다고 소문이 났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동네로 모여드니까 학원이 많다고 공부를 꼭 잘하나? 그럼 학원 안 다니면 애들 뭐 서울대도 못 가나? 항상 뉴스 인터뷰 봐라. 서울대 막 수석 이런 애들 뭐라 그래?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학원과 과외에는 의존하지 않았고요. 꼭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거 사실이야. 전국에서 저기가 제일 진학률이 제일 높았던 데가 원래 제주도였어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 1위가 제주도였어. 제주도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 왜냐? 탈출하고 싶거든. 제주대를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아, 제주대나 탐라대를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서울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걔네가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제주 대기고 이런 데서 매년 수석 배출했었고 막 이랬었는데 대치동에 선생님 제자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시원에 살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약간 좀 어두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얘기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딱 봤을 때 표정이 어두운 친구들이 있잖아. 다시 말하면 본인은 어떤 꿈을 가지고 올라왔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많다는데 한번 붙어봐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들하고도 이제 같이 서로 힘을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공부해봐야지 이랬을 텐데 대치동이 좀 삭막하거든 사실 분위기가. 대치동 애들이 참 희한해. 좀 약간 삭막해 그 동네 분위기 자체가. 고맙고 옆에 어? 딴 수업은 뭐 들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시크한 편이거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걔가 좀 상처를 받은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원래부터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말도 잘안 하고 표정도 좀 어둡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물어봤어. 넌 대치동 온 거를 잘한 거 같니? 그랬더니 후회한대. 왜냐면은 너무 경제적으로도 너무 학원비가 비싸고 거기는. 한세 과목 들으면 100만 원이 훅 넘어가니까. 그리고 성적은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않고. 주변에 아는 사람은 없고. 누구 하나 같이 공부하는 처지인데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학생들도 별로 없대. 선생님들은 막 유명 강사들이야 몰려있지만 애들이 워낙 많은 애들이 수업 들으니까 가서 선생님한테 뭐 질문하기도 힘들고 가서 뭐 인사해도 저 선생님이 나를 알지도 모를지도 모르겠고. 도시에서의 인간 소외. 이거랑 딱 똑같은 내용인 거야,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방에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디에서 공부하느냐는 성적 향상하고 아무 상관없어. 지금 절에서 인강 듣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본인만 진짜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어. 왜냐? 인강 시대. 다시 말하면은 전국에 날고 기는 사람들의 그런 선생님들의 강의를 네가 어디에 있든 인터넷만 되면 들을 수가 있잖아. 그런 시대야. 그걸 대치동에서 현장에서 수업 듣는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 여러분들 그런 것도 생각 잘 하셔야 되겠다. 알겠나요? 선생님 충격받은 거 이건 하나 있어. 대치동에 공부 잘하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막 그러더라고.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 어떻게 사시는데?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두분다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고 큰 성형외과를 같이 운영을 하신다네 청담동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되게 성공하신 거겠지? 걔가 그런 얘기를 해. 야, 너 집이 그렇게 잘하면 너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그것만 물려받아서 먹고 살아도 되겠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 뭐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어떤 사회적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를 자기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얘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란 거야? 나 저렇게 살 거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한 거야. 대치동 애들이 무서운 게 그건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대치동 아이들 해가지고 막 무거운 가방 들고 이러고 막 이러고 가잖아.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에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잖아, 뉴스에서. Never. 전혀 그렇지 않아. 억지로 공부시켜서는 국민대 이상 못 가거든. 진짜로 억지로 공부해서는 갈수 있는 대학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대치동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다 선생님이 얘기해보면 뭐 서울과학고에도 그렇고 민사고에도 그렇고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 충격적인 말, 재밌대. 재밌대. 공부가 재밌대. 예를 들어 이런 작품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잖아? 똑같이 해, 이 수업 대치동에서. 걔네들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몰랐던 이런 거를 알아서 머리에 채워넣는 그 느낌이 너무 좋대. 상상이 잘안 되지? 그런 거, 지적 쾌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느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너희처럼 억지로 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해.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나중에 사회적인 본인의 위치와 지위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명문된 거야, 걔네한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엄마가 야, 씨, 빨리 학원 가. 빨리 공부해. 빨리 숙제해.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난 그게 제일 무섭다고 봐. 자발적으로. 그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야. 억지로 하는 애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느껴서 공부하는 애들 때려 죽여도 못 따라잡아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대치동 안 사는데 어떡하죠? 이게 아니지. 신형균. 신형균의 사례가 있다고 그랬지. 선생님은 자발적으로 공부를 나름 했고, 왜?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공부해서 어지간히 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자발적으로 공부했거든.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그거는 좀 명심하셔야겠다. 결론은 뭐냐? 대치동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직전 선생님이 대치동의 가장 유명한 학원에서 지금 그 중심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런 환상 가질 필요 없다. 어디에 있든 본인이 느끼고 자발적으로 공부하면 수능 정도의 시험은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 이거 명심하시라. 알겠어요?